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키워드, 인플레이션. 우리는 어떻게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켜내야 하는가? 국내 최고 글로벌 투자 전략가 신환종이 들려주는 인플레이션 이야기. 인플레이션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주요 국가들의 재정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인문학적 통찰로 생생하게 들려드립니다.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아마 당대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가장 먼저 찾는 애널리스트 나무리였다고. 나무리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럼 실제로 그냥 이제 게스트 분이라서 제가 막 축제 세우는 게 아니라 아니.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도 좋지만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피해야 되는 업종을 제가 얘기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빚이 많은 회사들. 빚이. 두 번째는 이제 내수에서 장사를 하는 기업들. 인구가 감소하니까요. 아, 우리나라 주식에 한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 간섭이 많은 기업 업종들. 근데 은행 안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는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7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신과 함께 172번째 시간. 오늘 저희가 좀 이 중요한 분을 급하게 좀 모시게 됐습니다. 최근에 미국 나스닥, 특히 이제 거기서 이제 중국 관련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던 일이 한번 있었죠. 네. 거기에 또 중심에 빌황, 뭐 황성국 씨라고 네. 저희가 뭐 뉴스삼 시간이나 뭐 몇 번 이제 언급이 좀 되긴 했는데 정확하게 사실 기분이 뭘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내밀하게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접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마침 또 그분과 한때 같이 일을 하셨던 경험 있는. 네. 그 친구죠, 친구. 친구분이세요? 네. 친구나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 친구분. 그리고 또 투자 관련된 굉장히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신 분께서 오늘 또 저희가 어떻게 하면, 뭐 어찌 보면 이게 원론적 얘기겠습니다만, 좋은 주식을 고를 수 있을지, 네. 또 나쁜 주식을 안 고를 수 있을지 그 이야기까지 좀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 주실 분은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나무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네, 네. 사실은 네. 이나무 교수님 이렇게 그 소개를 하면 네. 좀 어색해. 이거 네. 나무리. 아, 나무리에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한국 그 금융 시장에서는 네, 네, 네. 나무리. 나무리. 왜 그렇게 하게 됐어요? 몰라. 옛날부터 이나무 이렇게 부르질 않고 나무리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그 뭐 한 30년 정도 국제 금융 뭐 투자 쪽에 네. 근무를 했는데 이제 반 정도는 또 이제 홍콩 싱가포르에 있었고 외국 회사에 오래 있었습니다. 네. 외국은 이름을 먼저 쓰고 이제 성이 되는데 나무리여서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저 김 프로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니 실제로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네. 제가 이제 90년대 중반 후반 때 이제 증권사 프랍데스크에 있었고 네. 유학 갔다가 이제 2000년대에 오니까 우리 한국에 이제 리서치 센터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 무렵부터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증권에 계셨었어요. 네. 잠깐 이제 로컬 하우스 삼성증권에 이코노미스트를 이제 하셨다고. 근데 아마 당대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가장 먼저 찾는 애널리스트 그러면 나무리였다고. 나무리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럼 실제로 그냥 이제 게스트 분이라서 제가 막 축제 세우는 게 아니라 아니. 네,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외국계 우리 같은 회사에도 계시고? 우리 같은 팀장급은 만날 수가 없었고. 알겠습니다. 네. 국제적인 그럼요. 금융 거래 같은 거 많이 하셨던 우리 나무리
위키리랑은 뭐 별 상관이 없으시고 우리 이남우 예. 교수님과 함께 원래 이제 뭐 좋은 주식 뭐 혹은 그렇지 않은 주식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 빌황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 빌황이라는 사람이 좀 위험한 투자 이런 것들 좀 많이 하는 사람이라 문제도 한번 생겼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좀 부도덕한 투자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거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오히려 그 뭐 그쪽 뭐 유대자본 혹은 뭐 백인계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이 동양계 어떤 뭐 금융의 힘을 좀 빼놓기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 뭐 이런 얘기들 좀 있는 것 같고 음모론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원래 같이 근무하셨잖아요 언제 같이 하신 거예요? 제가 1995년에 이제 네. 제가 JP 모건 홍콩에 있다가 한국에 그 당시에 이제 동방 페레그린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페레그린이라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인베스먼트 뱅크였는데 거기 이제 제가 서울에서 리서치 헤드를 했고 우리 빌황 대표가 뉴욕에서 한국, 대만 주식 세일즈 시니어 세일즈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랑 연배가 같으니까 그래서 가깝게 지내고 제가 또 이제 고객들 만나러 마케팅 가면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 관계는 이제 뭐 업무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뭐 최근 얼마 전까지도 계속 됐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예. 근데 그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2012년에도 한번 안 좋은 일로 내부자 정보 뭐 예 그래갖고 한번 예. 큰 문제가 됐다면서 그래서 완전히 이 벌금을 내 많이 냈죠 그때 업계에서 완전 퇴출됐다가 예. 다시 이제 뭐 복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다시 이제 돌아오신 건데 예. 그래서 원래 좀 너무 위험한 투자나 좀 너무 즐겨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던데 그거는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음모론이 조금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저도 오늘 아침에 아까 CNBC를 좀 봤는데 그 뭐 아시아계여서 그런지 조금 팩트와 먼 얘기를 좀 하는 것도 있어서 저도 안타까운데 아, 그래요? 사실은 이제 그 뭐 한국, 중국, 일본 아니면 뭐 인도 사람 포함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헤지펀드 매니저가 아시아계가 월가에서 활동하는데 그 정점에 있던 사람이 이제 빌황입니다. 아, 정점에 있는 분이에요? 네, 그거는 그 뭐 그분의 개인 운영 자산 규모뿐만 아니라 성과, 네. 영향력 모든 면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아시아인으로서는 월가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뭐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그 이번 사고도 나고 조금 운영 스타일이 이제 그 타이거라고 이제 그 90년대 헤지펀드의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매크로 트레이딩을 하고 주식 롱숏 에쿠티는 줄리언 로버슨 회장이 만든 줄리언 예. 타이거 매니지먼트가 이제 양대 산맥인데 저랑 이제 페레그린의 근무를 같이 하다가 97년에 가을에 뭐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똑똑하니까 그리고 타이거가 한국에서 그 당시에 한국의 제일 큰 외국 투자가였습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서 예. 네가 영업을 하지 말고 와서 여기서 일을 해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매니징 디렉터라는 파격적인 직급을 주고 그래서 월가 전체가 놀랐었죠. 근데 이제 가서 잘하고 근데 이제 타이거의 스타일은 그 확신이 높은 종목을 세게 사는 겁니다. 포지션도 크고 배팅을 세게 하고 어차피 헤지펀드라는 원칙 자체가 고객으로서 피를 많이 받고 그 피를 받는 대가는 그 집중 그 압축 포트폴리오를 갖고 높은 성과를 내는 거예요. 성과급 받고 그런 수익 그, 많이 내고 예예 예, 네. 그 철학을 갖고 그런 그 투자 환경 문화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2001년 2년에 이제 타이거 에이시아라고 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할 때도 되게 세게 그 집중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홍콩의 그런 그 뭐 그 내부자 거래에 좀 이슈가 있어서 고객 돈을 다 반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 자기 돈 100% 자기 돈으로 아키고스라는 패밀리 오피스를 2012년쯤 될 겁니다. 한 8년 9년 전에 만들었고 지금도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 강제 매매 반대 매매 당했던 포지션도 모두 다 자기 고객 돈은 없고 자기 돈입니다. 아, 그래서 예. 고객 보호 차원에서
뭐 지금 큰 지금 이제 월가에서 뭐 지금 며칠째 계속 그 일면 기사죠. 그런데도 고객의 돈이 관련이 돼 있지 않고 개인 돈이기 때문에 물론 조사는 SEC 증권거래소가 하겠지만 실제 뭐 그게 큰 시스템 그 시장 전체 이슈로 확대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빌황 씨가 만약 잘못했다면 뭘 잘못한 거예요? 운이 나빴죠. 잘못했다면 이제 저도 17, 18년 전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네, 제 외국인 전용 헤지펀드를 운영을 했는데 네. 이 롱숏 에쿠티 펀드는 이렇게 레버리지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기 돈이 100이면 50에서 한 100 정도를 빌려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프라임 브로커가 모건스탠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50에서 한 200 정도를 운영하는 게 정상인데 내가 1억이면 한 2억 원 정도.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빌은 뭐 한 5년 전에 그때 이제 저도 얘기를 들은 게 그러니까 내 돈이니까 고객 돈이 없고 좀 세게 투자를 소신껏 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도 한 4~5배 레버리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경로로 얘기 나오는 게 자기 돈이 100이면 400, 500을 추가로 빌려서 500, 600을 투자한 걸로 알려지고 실제 뭐 우리 프로님도 아시겠지만 5~6배 레버리지를 걸었으면 내가 투자한 그 자산 주식이 20~30%만 빠져도 자기 돈은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좀 이제 좀 리스크가 많은 그런 이제 포지션을 택한 거가 조금 이제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돈 갖고 내가 과하게 땡겨서 과하게 손해 볼지도 모르지만 큰 이익을 보고 했다는 이건 뭐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사람 안타깝지만 뭐 법적으로 뭐 문제 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말씀 들어선 그런데. 네, 그러니까 운이 나빴다고. 그건 돈 잃은 사건이지 이거는 뭐 무슨 네. 뭐 문제가 생겼고 뭐 누구 조사가 정프로가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정프로가 네. 한 5천만 원 하는데 아이 한번 세게 한번 땡겨 보대. 그래서 레버리지 증권회사 갔는데 네. 정프로한테 안 빌려주는 거 같아요. 그렇게는. 아, 갑자기 뭐 그렇게 얘기를 끝냈어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니, 또 막혀버리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지금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프라임 브로커가 메릴 린치라고 살짝 표현해 주셨는데 네. 모건 스탠리. 아 모건 스탠리. 그러니까 제가 제 펀드를 할 그렇죠. 때는. 예. 그드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프라임 브로커가 그럴 때 종잣돈을 빌려주는. 너 니꺼 1억 원 가지고 5억 원까지 투자하고 싶어? 그럼 내가 4억 원 빌려줄게. 그거 해주는 쪽이 프라임 브로커입니까? 종잣돈은 아니고요. 예. 대출을 해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키고스는 이제 패밀리 오피스라고 실제 미국 SEC의 뭐 보고 의미도 전혀 없고 그냥 자기 개인 돈이니까 그랬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제 뭐 프라임 브로커의 양대 산맥이 골드만하고 모건 스탠리입니다. 여기가 대출을 해줬고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UBS, 노무라? 스위스의 네. 양대 산맥, 그 다음에 노무라하고 도이치뱅크. 예. 그래서 뭐 워낙 레버리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 파티로서 프라임 브로커들도 다 자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여섯 군데 정도 뭐 그 이상으로 나눠서 여러 군데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보니까 양대 산맥인 골드만삭스는 싹 빠졌더군요. 보니까 네. 회수를 재빨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실제 좀 늦었던 노무라 많이 터지고 예, 그러니까 CS 많이 터지고 제가 이제 노무라 있을 때도 저희가 이제 카운터 파티였고. 네. 그 골드만하고 모건 스탠리는 노하우나 경험이 뛰어나서 실제 2018년부터 프라임 브로커 아키고스의 역할을 한 걸로 그 뉴스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재빨리 포지션을 다 정리해서 자기네는 손해 본 게 거의 없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노무라, 크레딧 스위스가 뭐 각각 수조 원의 손실을 입고 그 다음에 신용평가 기관들이 그 워치 리스트에 올려서 이제 신용평가를 다운그레이드도 지금 시킬지 모른다고 이제 어제 미국에서 뉴스가 나왔죠. 노무라와 CS. 노무라랑 예, 크레딧 스위스는 예. 리스크 관리가 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일이 네. 구체적으로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돈 빌려줬는데 네네. 골드만삭스는 먼저 담보로 받았던 주식을 빨리 팔아서 자기가 빌려준 회수 잘했고 네네. 그런데 나머지는 그 주식이 팔리는 동안 주가가 내려가니까 담보 가치가 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예, 있는데도 예. 하다가 예, 못 팔았다는 예.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세한 내역은 지금 아직도 월가에서 안 나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다 각각 아키고스와 각각의 증권사와 개별적인 계약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예. 그 대약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상황을 보니까 골드만하고 모건스텔리는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해야지 큰일이 나겠다 그래서 다 지난주 금요일날 정리를 한 거고
크레딧 스위스랑 노무라는 좀 판단이 늦었고 의사결정을 또 빨리 옮기고 특히 일본 기업은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가 뭐 들고 있던 것들이 적게는 20, 30%, 50% 빠진 종목도 있죠.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가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이죠. 이제 그래서 손실이 이제 발생을 한 거고 신용평가 기관들도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하겠다고 이제 그런. 어쨌든 빌황은 이번 정산을 다 하면은 뭐 어쨌든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받을는지 모르지만 빈털터리가 되겠군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워낙 부를 많이 축적을 했고 왜냐하면 그 아키고스라는 것 자체가 다 개인 돈이니까 아시아인으로서는 월가에서 가장 성공한 헤지펀드 매니저니까 엄청난 성과급을 많이 받았었죠. 뭘 그렇게 큰 돈을 갖고 있는데 또 다섯 배씩이나 때려쳐요 그걸 그냥 그러게 말이야. 그것만 그냥 살짝 하면서 이렇게. 예, 예. 예? 재미가 없죠 그러면 하던 아니 투자를 재미로 하나 그걸 근데 그게 아까 다 중요한 말씀인데 매니저나 이 그 거래인들이 어느 하우스에서 시작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 사람의 스타일, 또 어느 하우스에서 스타일. 처음 어떤 동료 어떤 선배를 만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아,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굉장히 큰 하우스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좋은 선배들이 있었고 나는 채권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네네. 무리를 하는 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10%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인데 주식쟁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아이 너는 좀 빠져 있어 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 갖고 무슨 주식을 하냐. 여튼 그럼 이번 사건은 결국은 빌황이라는 분이 어마어마한 하여튼 자기 자산이 있는 분인데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 저 증권사들로부터 많은 돈 땡겨가지고 조금 과감한 투자를 하다가 훅 떨어지는 바람에 그거 다 날리고 몇몇 은행들 같이 물리고 요 정도 사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개별적인 그런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하나 그 이제 줄리언 로버슨 회장 밑에 타이거에서 이제 배웠던 문화생들이 그 몇십 명이 있습니다. 네. 이제 다 그 독립을 해서 뭐 Maverick, Discovery, Lone Pine 그러니까 다 월가에 수십조 원씩 운영하는 초대형 헤지펀드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선수들은 투자를 또 같이 합니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현역에 있을 때는 같이 비행기를 타고 날라옵니다. 그러면 5명, 10명이 오면 같이 기업 방문 다니고 토론하고 이제 그러는데 유사한 포지션을 들고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 타이거 컵스라는 이러한 그 문화생 다른 프로들은 고객 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그렇게 많이 안 했을 거고 네. 운영 규모가 더 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손실이 나도 그냥 그 안에서 녹아서 큰 밖으로 이제 충격이 드러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아케고스 그렇죠. 관련된 이야기는 요 네, 요 정도로 하고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는 사실 우리 이남우 교수님께서 워낙 이제 투자에 오랜 경력이 또 있으시고 네. 그러면서 요즘 같이 막 엄청난 작년에 폭락 이후에 막 뛰어오르는 이 장세의 막 변동성이 지금은 약간 좀 뭐 박스권이라고 이른바 하는 이런 투자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네네. 아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뭘 이렇게 계속 들고 있으면 막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자꾸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정체 상태고 옆에 있는 사람은 뭘 사서 좀 올랐다는 것 같은데 나는 뭔지 잘 모르겠고 얘기도 잘 안 해주고 나도 뭘 빨리 지금 움직여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건가 싶어서 내가 사면 내 건 아니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지금 고민 중에 계실 텐데 이때 정말 오랜 기간 시장을 봐오신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실 건지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2016년에 홍콩에 들어와서 연세대학에서 지금 학생들하고 그 재무 분석, 산업 분석, 뭐 거버넌스 이런 과목을 가르치면서 오늘도 이제 아까 2시간 수업을 하고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주식 얘기를 그 기본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석하는 방법 왜냐하면 학교니까. 근데 이제 보면 젊은 친구들이 주식을 다 많이 하고 지금 많이 가상화폐, 뭐 금,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코인도 많이 하고 약간 이 처음에 조금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잘못 배운 거. 아까 김프로님께서 좋은 하우스에서 시작을 하고 그 사람이 특징이 지어지는데 누가 멘터가 없이 그냥 자생적으로 각개전투하듯이 이제 배우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바심을 내고
그래서 참 그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작년 초 이후로 많이 올라서 지금 장에 쉬었다 가는 그런 국면 같은데 네. 오히려 빠지지 않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좀 초조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주식이라는 거는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기다리는 그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단말기 시세판을 안 봅니다. 오늘도 주가 안 보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뭐 제가 펀드를 해서도 알지만 주가가 오늘 3% 빠진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은 정보를 조회하고 경쟁사 정보를 찾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그 지식의 깊이와 폭을 깊이를 하는데 이제 신경을 써야지. 그래서 네. 투자는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도 좋지만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첫 번째는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 여기저기 두루두루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섬세하게 내가 관찰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네.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기업을 새로 소개받거나 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나올 때 그걸 내가 직접 테스트해서 나의 그 의견을 갖는 거. 이제 그런 그 두드리면서 그 투자를 하면 실수를 덜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이 제품을 아는 회사는 주가가 빠져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실생활 위주로 아는 거 위주로 투자를 좀 하는 게 좀 더 편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주로 잘 아는, 잘 쓰는 네. 혹은 뭐 쉽게 접하는 이런 친구들을 투자로 시작하는 거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네. 그걸 잘 못해갖고 자꾸 바이오로 지금 가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좋은 기업을 그래도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무슨 저 주식 4분법 뭐 이런 게 있다고 네.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 세계 주식이 뭐 수만 개 종목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주식이라는 거는 뭐 정치, 산업, 기업 여러 가지 요소가 복잡이 돼서 복잡하게 이제 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네. 심플하게 항상 생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주식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 세계 주식을? 네, 네. 그래서 먼저 2대 분류를 하면 네. 좋은 기업, 나쁜 기업. 근데 이거는 그 회사의 펀디멘털입니다. 회사가 네. 성장을 많이 하느냐, 이익이 많이 나느냐, 거버넌스가 좋냐, 네. 비즈니스 모델이 튼튼하냐. 그래서 보통 거는 이제 아마추어들도 네.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은 쉽게 나눌 수가 있죠. 아, 불안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네. 좋은 주식, 나쁜 주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에 대해서 이제 주식의 평가, 밸류에이션을 놓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못 올라갈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 좋은 기업, 좋은 주식, 좋은 기업, 나쁜 주식, 나쁜 기업, 좋은 주식, 나쁜 기업, 나쁜 주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와닿지? 정프로. 이게 와닿지? 어딜 와닿아요, 이게. 나나. 나나. 나나나. 예. 아니, 그 좋은 주식, 좋은 기업은 뭐, 좀 죄송합니다만, 이거 하나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아닌 것 아니, 좋은 주식, 좋은 기업, 저, 고르라는 거야. 다. 아니, 그, 교수님, 조금 이해하세요. 요즘에. 요즘 네. 그게 달아가지고, 이 친구가. 네. 네? 제 지금 마이너스 네. 상황이. 네. 이해하셔야 돼요. 예, 예. 아, 이건 좋은 주식에 좋은 기업 그러니까 고르라는 거네. 가령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가 뭐 다 그 아는 좋은 기업인데, 네. 이제 8만 원에는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이죠. 근데 이제 이게 12만 원, 13만 원이 가면 좋은 기업, 나쁜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령 좋은 기업, 나쁜 주식은 제 생각에는 이제 한 2, 3주 전에 그 미국에 상장된 쿠팡, 쿠팡 네. 같은 종목은 그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은 상당히 진짜 좋습니다. 네. 대단한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가령 8,90조 원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기업, 나쁜 주식, 지금 주가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댓글 지금. 왜냐하면 쿠팡 지금 투자자들이 꽤 네. 많습니다. 한국에. 어쨌든 이건 뭐 우리 교수님 생각이시니까. 교수님 집은 이제 새벽 배송 안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나쁜 기업, 좋은 주식, 나쁜 기업. 나쁜 주식도 통상 있죠. 단기 수익률은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나쁜 기업 좋은 주식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기적인 수익률은 네. 그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국면에서 좋은 것은 나쁜 기업 좋은 주식. 그러겠죠. 예. 예를 들면 나쁜 기업 좋은 주식은 어떤 경우예요? 그러니까 나쁜 기업은 알겠어요. 근본적으로 그 업의 성장은 높지 않고 경쟁이 치열해서 마진도 높지 않은데 항상 악재가 다 반영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뭐 작년 하반기 같은데 뭐 은행도 그렇고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도 워낙 악재가 많이 반영돼서 더 나쁠 게 없으면 반등을 상당히 많이 하죠. 그래서 근데 그런 거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상당히 그게 진짜 뭐 전문가들도 하기 쉽지 않은 거고 장기 보유를 하면 수익이 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을 타고 기본적인 트렌드선은 높지가 않으니까요. 예, 예. 그런 주식이 가격이 오르면 나쁜 기업 나쁜 주식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나쁜 기업 좋은 주식에서 반등을 많이 하면 나쁜 기업 나쁜 주식이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좋은 기업 좋은 주식 사는 게 최고 좋네. 네네. 그렇죠. 예, 어떤 예.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 게 문제지. 어디 있냐고요, 그거. 어디서 사? 어디 누가 나눠놨습니까? 사람들이 이거? 싸게 놔둘 리가 없지. 네네. 네. 그러니까 멋진 미혼 남자는 없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어? 놔둘 리가 있겠냐고. 왜 없어요? 송중기도 미혼 기원이. 아, 또 갑자기 거기로 갑니까? 아, 기원이었구나. 네, 돌싱.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좋은 주식을 어떻게 좋은 기업을 어떻게 고르느냐가 핵심이겠네요.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을. 네네.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기업을 고르는 가장 첫 출발점은 업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업종. 그러니까 좋은 업종.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가장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은 저는 삼성전자라고 생각하고 네. 미국에서는 아마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 두 회사가 왜 가능을 하냐면 결국 네. IT 반도체 업종이 고성장을 하고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클라우드가 고성장을 하고 그 업종에 있어서 베스트 회사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네. 전망이 밝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할 때 간과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숲을 보는 게 네. 그 업종을 잘 골라서 그 안에서 톱3 상위 3개사를 사서 장기 보유하는 게 가장 좋은 그 투자 성과를 그 리스크를 이제 특히 적게 가지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제가 반론 제시해도 됩니까? 아, 네 말씀하십시오. 네. 뭐 시중에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야, 삼성전자 30년 전에 네가 골랐으면 뭐 만 원으로 지금 뭐 몇 억이 됐다는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뭐 좋은 거 고르기도 힘들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왜 전자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세 개의 회사 골라봐요. 삼성, LG, 동부예요, 현대예요. 하여튼 뭐 세 중에 하나겠,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삼성 말고 나머지 선택은 망하는 선택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해갖고 현대전자 아니지 LG전자 LG전자가 큰 수익은 안 났지만 네. 네. 평균 때려줬고. 예, 예. LG도 왜 그 중간에 예를 들면 저 무슨 뭐죠 반도체랑 뭐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아니, LG 반도체가 따로 있었어요. 그때. LG는 따로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 당시 대기업들 가운데 삼성전자 외에 나머지 선택들 가운데는 괜찮은 선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만 하지 나머지를 하나? 아니 그게 전자업종이 괜찮다고 예를 들어 딱 골랐는데도 그 정말 괜찮은 확률 아주 힘든 확률 하나를 고른 게 아니었으면. 다 망했을 수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 결과론적으로 왜 삼성 안 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1990년에 예, 어떤 예. 시각으로 삼성전자를 골라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되게 좋으신 지적인데요. 네. 전문가들이 한국 주식을 사라 부동산을 하지 말라 그거는 저는 약간 책임감이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10년 데이터를 보면 네. 한국 주식은 연 7%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 7%에는 배당까지 녹아 있습니다. 근데 그 코스피 전체로 보면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근데 네. 삼성전자를 빼면 삼성전자는 동기간 10년 동안 연 10% 16% 수익을 냈거든요. 예. 삼성전자를 빼면 아까 우리 정프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삼성전자를 빼면 우리나라 시장은 연 3% 올랐습니다. 아, 10년 동안?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와 나머지의 격차가 크고 네. 전체가 7%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네네네. 진짜 주식은 위험 자산이니까. 리스크를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동기간 동안
외국 주식, 미국 주식을 포함한 것은 연 10% 수익이 났고 미국은 아주 장기간 보면 연 한 10% 수익이 나는데 최근 10년 동안은 이제 화랑이었기 때문에 연 14% 수익이 났습니다.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도 펀디멘탈을 놓고 보면 5년, 10년을 보면 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전망이 밝은 것 같고 한국은 특히 이제 내수가 좀 인구가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그 좀 펀디멘탈한 그 문제가 있죠. 그리고 네네네. 부동산도 한국 주식보다 실제 낮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지난 10년, 12년 그 총 수익률, 그러니까 부동산 수익률이 집값 올라간 거 플러스 임대 수익 받을 거 이제 기회 비용을 더해서 이제 연율로 계산하면 연 8.5% 올랐습니다. 부동산이요? 예, 예. 그래서 과거보다는 앞으로 부동산이 이렇게 좋지는 않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한국 주식이 부동산보다 꼭 좋은 투자 대상이었느냐. 각각의 투자에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한국 주식을 무조건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거는 뭐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서 네. 저는 그거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연 8.8%는 그게 전국이죠, 전국. 서울 아파트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국은 한 6, 7%쯤 됩니다. 아, 그래요? 서울도 8%밖에 안 되나? 왜냐하면 네. 최근에 네. 6, 7년 많이 올랐지만 그 전에는 안 올랐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작년에 화제가 됐던 뉴스가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값이 2013년 네. 5억에서 10억을 돌파했다. 네. 근데 그걸 7년을 복리로 계산하면 연 9.9%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저금리 시대에 뭐 10% 가까이 오르는 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전에는 우리나라 아파트가 실제 뭐 정체 내지 일부 빠지는 구간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제가 그 언뜻 드는 생각은 주식에서 평균 수익률이 7%고 에, 집으로 9%면 네. 난 데피니트리 주식을 하지. 아니 아니요. 주식으로 7%고 집이 9%인데 네. 주식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왜? 세금과 거래 비용이 얼마나 많은데. 아, 세금. 주식은 세금 없잖아, 현실적으로. 주식 거래. 거래세 아. 뭐 얼마나 된다. 그러니까 뭐 좋으신 그 포인트입니다. 아니, 그 정도 차이면 예, 예. 유동성 네, 프리미엄 네. 이런 거 다 감안했을 네, 때 네, 주식이 훨씬 네, 더 좋은 대안인 네,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부동산은 아무거나 골라도 그 정도 오르고요. 네. 주식은 삼성전자를 골라야 그런 게 오릅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은 그 성격상 매매를 하기가 말을 좀 안 하나 했어요. 예, 예. 제 말이 맞죠, 교수님? 네, 네. 근데 부동산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성과를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반강제적으로 오래 들고 있지 않습니까? 매매 비용이 크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주식은 그 풀 10년을 다 못 먹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지금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율을 보는 게 그렇죠. 가장 각자 입장에서 보면 세율이 또 틀리니까 그렇게 보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사고 뭐 예를 들면 LG화학 사고 SK에너지 사고 아무거나 다 사도 관계 없는데 네. 집은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그럴 돈도 없지만 여러 대 사면 재앙이 오죠. 네? 세금 폭탄. 먹어봐야 다 갖고 가는데 뭐. 주식은 여러 개 사도 다 자기가 자기 배불리는 데 쓰지만 집은 여러 채 사면 남에게 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빌려줍니까? 돈 빌려줍니까? 돈 받고 임대하는 거지. 이런. 주식은 빌려주지 네. 맙시다. 공매도 치니까. 아, 장기 투자가 그래서 강제 장기 투자가 된 집이 괜찮은 뭐 투자의 한 섹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주식하고 부동산이 둘 다 위험 자산이고 성격이 틀립니다. 부동산도 위험 자산이에요? 위험 자산이지. 그러면 위험 자산이고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식하고 부동산이 장기적인 수익률이 비슷합니다. 연 10%에 근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 부동산의 장점은 경기의 영향을 덜 받아서 그 이 진폭이 좀 적죠. 주식보다. 주식은 이제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주식은 이제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이 영끌을 해서 돈 빌려 투자하는데 절대로 주식은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돈을 빌려 투자하면 안 될 것 같고 부동산의 장점은 훨씬 좀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를 할 수 있어서 투자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서 둘 다 갖고 갈 수 있는 분은 둘 다 하는 게 좋고 뭐 이제 목돈이 적은 분들은 이제 주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투자에 관련된 어떤 원칙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신 분이 대체로 말씀 많이 하신 게 장기 투자거든요. 네. 장기로 해라. 근데 요즘 같은 시장이 진짜 장기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때는
제가 아침에 잠깐 뭐 또 혼났습니다만. 정프로 두 달 투자하고 이래요 지금. 너무 장기한 거 아니야? 요즘 같은 때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3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아니, 들어보세요. 요즘 같이 진짜 이렇게 박스 피해 있을 때는 조금 올라가는 애 빨리 저 사서 빨리 팔고 림프로 먹고 팔고 떨어진 애들은 뭐 손절을 치든지 아니면 뭐 좀 이렇게. 그때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내야지. 계속 갖고 있는다고 뭐 1년 2년 계속 코스피는 3천에서 오르락내리락인데 무슨 수익을 내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네. 예. 그런 분들이 있더라. 네. 예, 예. 장기 투자가 이게 진짜 지금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맞는 말인가? 장기 투자가 투자의 왕도냐 이거죠. 아 네. 그렇죠. 뭐 그것은 이제 경험적으로 증명이 됐고요. 아, 그다음에 네. 좋은 기업을 사서 그 결국 주식은 가장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드라이버는 기업 이익의 성장성이거든요. 물론 뭐 저 배당도 중요하고 거버넌스도 중요하고 금리 뭐 재무구조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절대적으로 주식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기업 이익 성장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높은 기업을 사서 길게 기다리는 게 가장 왕도이고 근데 실제 한국장이 쉽지가 않은 게요. 네. 요즘은 이제 외국 투자가 비중이 줄었지만 그래도 외국인 비중이 뭐 한 20% 30%는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한국이 유동성이 그러니까 거래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외국인 사고 파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알고를 갖고 하는 기계 매매여서 그런 것을 대상으로 개인이 치고받고 단기적인 매매를 해서 좋은 승률을 갖기가 상당히 쉽지가 그렇겠죠.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프로게이머 같이 스캘퍼 같은 스킬이 있는 네.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뭐 0.01%도 안 되는데 그런 분들 빼놓으면 상당히 쉽지 않은 승률이 그 쉽지 않은 게임이라고 보입니다. 단기 매매를 많이 하면. 아 그러면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단기 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기로는 아마 돈 먹기 힘들 것이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스킬이 있는 네. 사람들은 뭐 극히 극소수고 예, 보통 사람들은 그런 스킬은 별로 없죠. 예, 예. 그럼 그 스킬 있는 사람한테 돈 맡기는 게 제일 낫겠네요. 아, 왜냐면 빌황 그러니까 아까 뭐 얘기 잠깐 나왔지만 이분이 엄청 돈 번 거는 막 이렇게 오랫동안 코스피에 묻어두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엄청 저 레버리지 끌어당겨갖고 막 올라가는 애들 막 촥 샀다가 팔았다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빌황을 포함한 타이거 컵스가 외부에 알려진 것 중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던 게 6, 7년 전부터 넷플릭스를 장기 보유했습니다. 아 장기 보유했어요. 네. 대박 났겠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면 그 자기가 이제 잘하는 그러니까 이제 타이거 같은 데는 IT나 바이오 같은 걸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석이나 정보의 비교 우위가 자기네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수주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뭐 통신, 금융, 소비재, 미디어, 통신 이런 것들 이제 주요. 요번에 미디어 많이 들어왔죠. 네, 이번에도 미디어, 뭐 교육, 내수주가 많죠. 그래서 그 자기네가 잘 알고 실제 자기네가 분석을 하면 그 회사 CEO보다 그 회사 자기네가 더 잘 많이 안다고 자부를 할 정도로 네, 분석을 네,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거기도 이제 수익이 제일 많이 난 게 넷플릭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그럼 혹시 뭐 좋은 기업이나 좋은 주식을 내가 잘 고른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못했을 때 일단 최대한 안 좋은 애들은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예를 들면 나쁜 회사의 나쁜 주식이라든지 네네. 아니 뭐 좋은 회사라도 나쁜 주식이라든지 이런 건 좀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좀 걸러내는 혹시 좀 팁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길게 본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네. 제 책에 그 피해야 될 업종 기업을 이제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책이라 하면 좋은 주식, 나쁜 예, 주식이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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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네 가지를 이제 피해야 되는 업종을 제가 얘기했는데 이제 네. 첫 번째는 빚이 많은 회사들. 빚이. 예. 아, 두 번째는 이제 내수에서 장사를 하는 기업들. 인구가 감소하니까요. 아, 우리나라 주식에 아, 우리나라. 한해서. 네, 그다음에 네. 세 번째는 정부 간섭이 많은 기업 업종들. 근데 은행 안 하는 이유가 그거. 예. 마지막으로는 뭐 꼭 지금 해당이 되는 건 아닌데 그 경영자 오너가 이제 초심을 잃은 경우인데 회사 능력보다 너무 과도한 큰 사옥을 지은 기업들. 네. 아, 이제 그렇게 이제 사옥. 예, 뭐 투자가가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이제 그런 네 가지 분류를 제가 했습니다. 그냥 초심만 잃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사옥을 사지는 않는데 네. 초심은 잃었어. 아 근데 뭐
회사가 대주주가 있거나 전문 경영이 있을 때 초심이 잃으면 네. 그리고 그 회사가 뭐 엉뚱한 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과잉 투자를 하거나 저희 3프로TV가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초심은 네. 그냥 나 처음에 그랬잖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볍게 만나서 네. 그냥 좋은 분들 듣고 편안하게 얘기하고 네. 그런 좋은 시간 가지면 또 그거 듣는 분들도 좋지 않겠냐라고 아주 가벼운 초심으로 시작했어요. 언제 그런 초심을 가졌습니까?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커뮤니케이션 에러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콘텐츠를 더 많은 분들 초심을 잃어가서 그게 초심이었어요. 저녁에도 처음으로 뭐였습니까? 아, 요 경영회의는 따로 한번 저희가 네, 와서 우리 헤드쿼터들 저희 궁지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여기 뼈를 때리셨네. 네. 초심을 잃은 증거가 화려한 사옥을 짓는 건데. 우리 동네에도 하나 있거든, 용산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엄청난 269페이지에 사진이 있는데. 어마어마한데 여기가. 진짜 화려하죠, 여기. 아, 근데 사옥은 있을 필요해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꼭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사옥이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면 예. 이제 내부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고 그다음에 사옥이 있으면 사기가 좋아지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이제 책에도 언급한 이제 아모레 퍼시픽 경우는 아, 뭐 워낙 좋은 회사죠. 그리고 뭐 그 서 회장님도 훌륭하신데 2014년 공시를 보면 그 땅값하고 법률 비용 빼고 5,200억을 사옥에 짓는데 투자하겠다 공시를 하셨어요. 건축비로. 네, 네. 이제 그 당시 자기 자본의 20%입니다. 그러니까 좀 과하다고 보이고 아. 물론 이제 다른 그 중국 관련된 그 변수도 있었지만 실제 그 이후로 그 회사가 상당히 최근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뭐 딱 꼬집어서 사옥 때문에 회사가 조금 뭐 절대적인 규모로도 좀 어려움을 겪었고 LG생활건강 대비 좀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뭐 꼭 그 100% 이유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회사가 전반적으로 좀 초심을 조금 잃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사실 이제 뭐 그게 초심을 잃은 증거로 제시할 수는 없지. 그 초심을 뭐 우리가 어떻게 정량화할 수도 없으니까. 원래 그 초심이었는지. 근데 실제로 그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롯데도 그 100층짜리 네, 그때부터 네. 예? 그 갈등이 아~ 생기고 그렇잖아. 네. 네. 거기다가 또 현대자동차 네. 어? 한전부지. 네. 물론 이제 중도에 뭐 어? 바꾸는 것 같긴 합니다만. 조금 바꾸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것도 100층짜리 짓는다고 그 10조 때려박는 바람에 그때 그때 이후로 맞는 말씀인데 이제 현대차도 ROE를 계산을 해보면요, 네. 2014년에 이제 삼성동 부지를 예전가에 한 두세 배 주고 그 입찰을 하셨죠. 그런데 ROE가 그 이후로 추락을 해서 네. 2019년에 이제 정 회장께서 우리는 우리 돈으로 다 하는 건 아니다. 해외 연기금 포함해서 외부 파이낸싱도 하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00층이 아니고 60, 70층으로 비용도 낮추고 하겠다. 이제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나서는 ROE가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뭐 꼭 100% 그 요인은 아니지만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되게. 네. 우리 학생들이 주식 많이 하잖아요. 네네. 아, 뭐 우리나라 기업 빼고 외국 기업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지 뭐. 테슬라예요? 테슬라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엔비디아를 좀 많이 투자합니다. 그게 이제 아마 남학생들은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아. 근데 이제 게임에 들어가는 그래픽 그 칩이 아. 그렇죠. 엔비디아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뭐 나쁜 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네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는 게임에 이게 이제 성능이 고성능 될수록 고성능의 칩이 그래픽이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교수님 보실 때도 그런 투자를 왜 제가 이 질문 드렸냐. 아마 교수님한테 배운 학생들은 교수님이 은근슬쩍 추천한 기업들을 아마 사지 않았을까 싶어 갖고 그 주식이 뭔가 어떻게든 종목 좀 받아보려고 종목 좀 편승해 보려고 네, 보려고 했는데 연대 학생들한테 편승해? 그러면 엔비디아다 이거죠. 엔비디아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요즘에 이제 이런저런 회사들 들여다보면서 그냥 꾸준히 성장해가는 회사는 밸류에이션하기 참 좋겠다. 네네. 그건 뭐 쉬울 것 같아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 뭐 퍼가 얼마지? 뭐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이 삼성전자, 네네. 아니면 무슨 해운사, 네네.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 업종의 경우에 네네네. 언제는 30조 이익, 언제는 3조 이익, 언제는 10조 적자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회사는 기업 가치를 어떻게 판단해서 이게 좋은 가격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나. 즉 좋은 회사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남들 못 만드는 거 맞으니까. 좋은 주식인 거는 네. 밸류에이션을 잘 찾아야 예, 되는데 예, 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도대체 언젠가 싼 거고 언젠가 비싼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처음 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경기 관련주는 참 매매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죠. 쉽지가 네. 않죠.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장기적인 이 그 붐 앤 버스트 사이클은 있지만 트렌드선은 되게 우상향을 높이 하는데 말씀하신 뭐 해운 같은 경우 건설 네. 뭐 철강은 트렌드 라인이 거의 뭐 그 평평합니다. 기본적인 그 산업이 길게 보면 성장을 네. 못 하니까. 근데 이제 방법은 그 이번에 뭐 삼성전자도 이제 2019년에 바닥을 치고 사이클이 지금 올라가는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관련 산업들도 지금 이제 전반적인 세계 경기 회복되면서 네. 올라가는 중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이익이 얼마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번 사이클의 피크, 그 수익이 가장 높게 나는 정점이 언제인가, 몇 년도인가를 일단 따지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때 이익률이 얼만큼 되냐. 근데 그 이익률은 과거 사이클의 정점과 비교해서 높은지 낮은지.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 뭐 제일 쉽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 추정을 보면 2022년 내지 2023년이 이번 사이클의 피크라고 생각을 이익을 하죠. 제일 많이 내는 분기가 될 거다. 예. 왜냐하면 과거 사이클의 피크는 2018년이었고 이번 사이클은 2019년에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가는 중이죠. 그래서 2018년에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한 24% 이익을 냈습니다. 예. 가장 최고의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애널리스트의 이제 특징은 사이클이 올라갈 때 좀 보수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내려갈 때도 조금 그 공격적으로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 포캐스트를 보면 2020년에 영업이익률 한 20%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작년에? 그거보다는 더 그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과거 2018년에 당시의 영업이익률을 적용을 해보면 네. 2022년에 한 70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네. 내년 그, 내년이네요. 내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예. 주가는 항상 그 영업이익의 고점과 저점을 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네. 삼성전자 주가도 보면 2018년에 이익은 정점이었지만 주가는 2017년 하반기에 피크 치고 그다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2022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올해 하반기네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뭐 지금 여력은 상당히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지만 주가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피크를 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좀 빨리 피크. 네. 왜 그렇게 먼저 선행을 하는지는 그냥 그동안에 그랬다는 거가 그러니까 투자가들은 항상 아마추어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집합적으로 반영되는 게 주가인데 결국 피크가 언제인지 사람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 피크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팔아야지.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에 팔면 주가가 빠진 다음이니까. 그래서 항상 저점이나 주가의 고점은 이익의 저점이나 고점보다 먼저 형성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슷하게 갔다가 한국 시장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큰 종목들은 그래서 조금 몇 달 미리 그 선행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그게 이제 뭐 그 회사의 그 펀디멘털을 가장 나타내는 지표고 모든 투자가가 이제 그 지표를 그 벤치마크로 보죠. 네네. 예, 예. 그 끝으로 우리 시장이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은 지금 이제 예상되는 이벤트들 말고 이제 뭐 갑자기 무슨 이벤트 생기는지 그건 예측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의 올해 주가 수준을 대략 어느 정도로 혹시 보시는지 아니면 뭐 하반기가 훨씬 더 좀 어렵다거나 좀 더 괜찮아질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뭐 지수 자체는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 대신 이제 시장을 전체 놓고 보면 네. 조금 이제 매크로를 보는 분들은 주가가 꺾인 게 아니냐. 이제 금리 인플레이션이 네. 올라오면서 주가가 이제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안 하고요. 왜냐하면 결국 주가는 기업 이익을 반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건 불변의 법칙이고 그래서 이제 버텀업으로 네. 기업의 이익을 보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올해 이익이 많이 증가하는 게 거의 뭐 확실합니다. 1분기 실적도 지금 다 좋다고 그러고 네. 내년에도 뭐 내년 뭐 상당히 멀긴 하지만 네. 미국도 한 두 자릿수 이익이 내년에 증가할 걸로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월가에서는. 그러면 주가는 지금은 뭐 금리, 인플레이션 이런 부담 때문에 좀 조정을 받지만 네. 숨 고르게 하는 양상이지만 저는 뭐 올해 주가는 전반적으로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하고 미국 중에는 저는 뭐 미국을 미국입니까?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관되네. 투자 오래 하신 분들. 네, 네, 그러네요. 이런 분들은 네. 일관되이 그러고 약간 미국을 다 맞아 공부 좀 글로벌 라이브 좀 더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글로벌 라이브 계속 해보려고? 아, 당연히 해야죠. 네. 네, 물론이죠. 어제 분위기로는 뭐 안 하도 잘린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앞으로는 이제 다른 방송국으로 보내라. 그러던데. 아니 근데 한번... 어떻게 하루 차이에 하루 전날은 정프로 누워 있어도 되니까 데려오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굳이 뭐. 우리 시청자들도 공정하지 않아. 내가 맞아. 보니까 상당히 평파적이야. 좋은 분 데려와. 그거는 내가 볼 때 2%와 장우석 본부장이 그렇게 조장을 하더만. 아, 거의 뭐. 첫날과 둘째 날에 이 두 사람의 표정이 주작방송이죠. 너무 다르더라. 네, 그건 안 됩니다. 야, 내가 붕괴할 정도. 장우석 이준우가 얼마나 솔직한 사람들인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연세대학교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 좋은 기업을 고르는 법 혹은 뭐 나쁜 기업, 나쁜 주식을 피하는 법 이런 것들을 한번 사실은 좀 짧게 좀 들어보긴 했는데 다음에 혹시 시간이 좀 된다면 요 짧게 들은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책에 바로 그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아, 내가 궁금한 것도 있어? 다 있죠, 여기에. 네, 저희는 맛보기로만 보여드렸고요.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책에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역에 계실 때 워낙에 유명한 네네네. 그리고 리서치와 운용을 정확히 한 반반 정도씩 하신 것 같아요. 그 리서치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지금 학교에서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같이 한번 네. 읽어볼 그럼 만한. 오늘 종목주 찍어주셨잖아. 아마존, 삼성전자. 쿠팡은 매도하라. 쿠팡은 좋은 주식 나쁜 좋은 기업 나쁜 주식. 하여튼 뭐 주식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